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입니다. 오랜만에 불안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세 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쉬운 세 번째 텍스트는요, 작가의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작가의 세계관, 문명관이 좀잘 드러나 있는 텍스트입니다. 짧지만 좀 심오한 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마치 폭풍 몰아친 밤이 지나간 다음 날처럼.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혼에서 떠나자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폐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떠나서 이거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폐단을 하나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폐단. 이 폐단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 사라져서 또 이제 기독교가 죽어버리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비판과 이제 기독교 무신론자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기독교가 새를 잃죠. 그래서 이 폐단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 폐단을 과연 페소아는 어떻게 진단할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떠남으로 인해서 폐해가 생겼다고 믿지만 그것으로 폐해가 드러난 것일 뿐 폐해가 다시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도 그 기저, 그 아래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폐단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그 폐단이 뭐냐?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파괴와 명백한 고통이 위선적인 애정으로 가려줄 검은 장막 없이 우리의 정신 세계에 남았다. 영혼은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 있었던 폐단이 드러났는데 그 폐단을 바로 뭘로 진단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주 잘 진단을 하고 있죠. 낭만주의라는 병을 앓게 되었다. 낭만주의라는 게 이렇게 기저에 항상 있었고 그거를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떠나버리자 낭만주의라는 병폐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작가가 이런 걸알수 있는데, 여러분, 낭만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뭘 중요시합니까?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낭만주의적 동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다 뭡니까? 동경이라든지, 낭만주의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어떤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 아주 그 어렴풋한 어떤 얻을 수 없는 이상을 동경하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닿을 수 없는 것, 이런 잡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낭만주의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이 있으니까 이 잡을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라는 확고한 어떤 실체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이제 잘 열심히 잘 살면 죽어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 기독교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낭만주의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을 막 동경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낭만주의라는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란 기독교에서 환상과 신화를 제거하고 그 시루직은 병적인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근데 이 병적인 본질이 바로 뭐냐? 낭만주의의 근본 결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혼동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이죠. 뭐 욕구들이죠. 성욕, 식욕, 색욕, 색욕이 성욕이죠. 뭐 수면욕부터 시작해서 명예를 얻고 싶은 명예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 인간과 같이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은 닿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꿈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저도 낭만주의적 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낭만주의자이고 병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다른 사람과 다 다른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라든지 일종의 착각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만 삶의 의미를 뭐 헛되이 찾는다든지 계속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 있다. 또한 우리는 좀더 완전한 삶, 그다음에 완벽한 행복, 꿈의 실현을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네모칸은 그 작가에 의해서 작가가 그 글을 쓰긴 했는데 하도 악필이라서 이렇게 해독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문장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누락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손실돼 있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기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인간이기에 필요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인은 일단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음식이라든지 명예, 돈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이기에 필요하진 않아도 원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평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상주의적 공동체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병폐가 있었죠. 그런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똑같이 갈망한다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마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병을 좀 앓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읽히기를 원하거나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하는 욕구가 없어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데 제 글이 제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전혀 못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을 쓰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저의 성격도 일종의 낭만주의적 병폐라고 하겠죠. 그거를 콕콕 지금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가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작가도 언젠가는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병폐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거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비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늘의 달을 따서 손에 넣을 방법이 있기라도 한듯 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병폐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긴 하는데 절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여자들 중에도 있죠.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낭만주의적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낭만주의 병폐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것과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두개다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저급한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서도 똑같은 병폐가 있다. 낭만주의적 병폐들이 있다는 거죠. 정치라는 저급한 영역, 이것도 보면 파퓰리즘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낭만주의적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편 이교도들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사물과 사람에게 발생하는 이런 병폐가 덜한 편이었다. 여기서 이교도들은 뭐 그거겠죠. 저기 그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신론 국가들 이런 것들 이교도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사물과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폐가 덜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속적이고 현실 정치 같은 것을 중요하고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그런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사제 계급 같은 아주 은밀한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든 낭만주의적 병폐가 덜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간인지라 역시 불가능 것을 한 것을 소망했지만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로마 시대를 보면 그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그런 걸 원했죠. 공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 갈리아 전기 같은 그 카이사르의 글을 보면요. 실질 강건한 그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 이교도들. 고대 이교국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교도라는 거는
기독교에 대립되는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뭐뭐였고, 이것도 누락되어 있는데, 뒤에 문장과 이렇게 봐서, 비교해서, 미루어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뭐 현실적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공허로 영혼을 채우는 종교의 초월적 측면은, 종교의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서 보통 사람들과, 뭐 이건 뭐 대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먼 신참자들에게만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 종교적 수행이라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게 종교관이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저기 그 특히 로마 시대에는 종교관이 있었죠. 뭐 카이사르도 그 종교관을 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건데 그런 것은 아주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영역이 따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낭만주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원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었던 종교가 수행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종교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시에는 낭만주의적 병폐가 더 난편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의 저 종교관 또 문명관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텍스트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